솔직히 잘생기고 능력있고 뭐 참 나이트클럽 뭐하러 오겠어요. 밖에서 헌팅하지. 어느 정도 사연이 있고 아프고 좀 이제 여자 못 보시고 하니까 이제 나이트클럽 와갖고 웨이터한테 팁 주면서 이제 부킹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킹하는 거냐. 근데 솔직히 숱도 없고 배도 나오시고 이런 형님들이 그 부킹이 먹히겠냐. 밤 새도록 이제 해주고 튕겨주고 해도 이제 해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 부킹할 때 여자들이 등발 보고 좀 아직 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일 났을 때 많이 찾지 않나요? 아니, 도망가요. 왜냐면 이 새끼들 내가 뛰었다 그러니까 자꾸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세게 이거는 손님들한테 꿀팁인데 절대 웨이터 새끼랑 친해지지 그러면은 약간 볼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아 그럼요. 이날 장미 내 동갑인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민.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봉도 한국과 나이트클럽 이제 웨이터 겸 신생아 유튜버 나이트라고 또 운영하고 닉네임 골라로 많이 통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셔서 출연 요청하시게 됐는지.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이제 음지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웨이터라고 생각하면. 네. 저도 이제 채널을 만든 이제 이유가 아니다. 우리 웨이터들도 열심히 살고 근면 성실하면서 원리 원칙도 정직하게 산다.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웨이터라는 직업을 알리고자 우리 인터뷰님한테 출연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86. 몸무게가 약간 이제 101, 102 정도가. 예. 풍채가 엄청 좋으신데 풍채에서 나온 닉네임인가요? 아 고릴라. 네. 나이트클럽의 닉네임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대부분 야구 선수가 가장 1번 제일 좋고요. 운동 선수가 제일 좋고.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고 외우기 쉽잖아요. 특히 이제 박찬호, 박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물 이름들. 돼지 엄마, 뭐 돼지, 뭐 짱구, 뭐 고릴라 막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이름들을 부르기 편하니까 외우기도 편하고 예, 그래갖고 이제 많이 이런 이름을 하죠. 연예인분들이나 이제 운동선수, 축구선수들은 더 이름 자기 이름 동물을 하니까 더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최순실이나 뭐 조두순 같은 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운동선수 이름을 달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거의 뭐 박찬호라든지 뭐 유현진, 이철수, 손흥민 이런 이름들이 달면 그 업소마다 탑클래스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저희가 만난 시간이 오후 네. 3시잖아요. 네. 언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근무 시간이 평일 날 6시에 출근을 하는데 한 2시에서 1시 사이는 일어나죠. 그럼 예. 오늘 일과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이제 눈을 뜨면 항상 운동 꼭 가요. 체육관 무조건 가서 땀을 빼거나 아니면 이제 일단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몸을 항상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우리가 이제 부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체력도 돼야 되고 누굴 때리고 이러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이제 뭔가 마음을 편하게 운동을 스트레스 푸는 거야 우리도. 제가 또 이제 알게 모르게 밤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예, 당뇨라는 병이 조금 당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아, 당뇨가 약간 좀 예, 그런 게 있어서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전혀 안 그래 보이시네. 그러니까 식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밤에 일하다 보니까 먹는 거 폭식이나 뭐 음주도 막 이제 손님들 한두 잔 따르든 뭐 잔부터 막 폭탄주부터 해서 막 먹다 보니까 건강을 좀 안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술 담배는 그냥 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보시면 매달 좀 있어 이제 예, 예. 당뇨가 준 나에게 선물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짓수 시합 나가가지고 메달 딴 거 여기도 있고 MMA 이종격 투기 저기 대회 나가 로드 FC 센터리그나 이제 복싱. 지금 여기는 그러면 고릴라 선생님 혼자 사시는 집이에요? 네 혼자 원룸 혼자 살고 있는데 뭐 혼자 살기 딱 편하니까 잠자는 방이고 네. 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45이요 아직 결혼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그냥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자녀도 있고 한데 한번 찍고 왔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작은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예? 잠깐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출근하기 전에 이제 어제 왔던 이제 손님들한테 카톡을 한번 싹 뿌려요. 어제 주말이었잖아요. 오늘 일요일이고 이제 토요일날 외상값도 이제 좀 많이 나가거든요. 나이트에 외상값도 있어요. 이제 자주 온 손님들이 이제 한 번씩 먹는데 어제는 좀 외상이 좀 많이 나가 결산도 보고 문자도 보고 또 수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웨이터들이 그러니까 피하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피하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전화 피하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나 인간적으로 솔직히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화번호가 없을 때는 출근하기 전에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가로수 한 세 장 다 꺼내갖고 아, 거기에 네. 이제 010 번호가 쫙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 뿌리고 전화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거기가 다 대표 번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반응 기능 일으키는데 자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영업하는 사람들 서로 이해를 해줘. 찾아서 술 팔아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이거 하고 명단 정리. 그리고 우리 인터뷰 채널 구독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비록 이제 웨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부킹해갖고 나쁘게 연결해서 원나잇을 연결해주는 위탁 근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우리도 먹고 살라고 이제 밤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드리고 한번 싶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계신데 어떻게 유튜브는 지금 잘 나오고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괜찮은 채널에 나가서 게스트로 나갔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조회수가.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PR할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알아서 조회수가 오니까 그냥 그 한 편 때문에 지금 4, 5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4, 5년 전에 찍은 영상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 갖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 채널을 만들어서 웨이터들의 인터뷰를 해서 개인 이 웨이터마다 이걸 다 알려보자. 그래갖고 제 첫날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한편 찍음으로써 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웨이터를 홍보해주는 웨이터가 되신 거네요. 아, 그렇죠. 유튜브를 시작함으로써 매출도 많이 오르고 인간관계, 친목관계 되게 두터워지고 일석이조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체육관이요. 고릴라 선생님 경력이 어떻게 돼요? 저는 나이트클럽 한 20년 했죠. 20년이요? 이것도 거의 뭐 고인물이네요. 고인물인데 제가 시작한 게 제 여자친구의 친구, 친오빠한테 돈으로 사기당해서 시작한 거예요. 아, 나이트클럽에 일하면 뭐 돈 많이 벌기 힘들다 그래갖고. 근데 그 나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돈을 넣어야 된대. 은행 보증금 수로 얼마를 넣어야 된대.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때 거의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한 달 월급 제가 120만 원인 게 그랬는데, 이제 구좌를 200을 넣고, 그러니까 입사비라고 50을 또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250을 내가 그 형한테 맡기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돈을 갖고 쨍 거야. 그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인맥이 또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술 있는 데는 항상 보면 사건 사고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MMA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 있는데. 난 솔직히 이렇게 내 고정관념인지 몰라도 체육관을 가게 되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그날 좋은 일이 생기거나 믿어요, 그런 거를. 네. 우리 웨이터들도 체력 싸움이에요. 솔직히 잘생기고 능력있고 뭐 이렇게 하면 나이트클럽 뭐하러 오겠어요. 밖에서 헌팅하지. 어느 정도 사연이 있고 아프고 좀 이제 여자 먹고 싶고 하니까 이제 나이트클럽 와갖고 웨이터한테 팁 주면서 이제 부킹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잖아. 그러니까 부킹하는 거냐. 우리 또 형님 하면서 이제 기분 맞춰주고 부킹해주고. 근데 솔직히 머리 약간 좀 숱도 없고 배도 나오시고 이런 형님들이 그 부킹이 먹히겠냐고. 밤새도록 이제 해주고 튕겨주고 해도 이제 해줘야지 어떻게 그 형님을 만족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6시 출근해서 이제 거의 8시 스탠바이 해갖고 손님 받기 시작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시에 손님 받기 시작하면은 거의 새벽 6시에 끝나요. 앉아서 시간 없이 계속 부킹하는 거 왔다 갔다. 내가 봤을 때는 상봉동에서 저기 광화문까지 왕복 한 4바퀴는 하지 않을까. 진짜로. 그 정도로. 아, 그 정도에. 일반 손님들이 그냥 돈 주진 않아요. 진짜 알아, 자기들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구나. 진짜 골라 쟤는 등에 땀이 젖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부킹을 해주는구나. 옛날에는 약간 소홀히하고 등한시하고 대통령 해도 손님들이 우리 때문이라든지 친분 때문이라든지 쉽게 웨이터를 바꾼 광고가 없는데, 요새는 알짤 없어요, 그냥.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냥 바로. 바로죠. 고릴라에서 박찬호로, 박찬호에서 박찬호, 바로 바꿔버려요. 예. 네. 이렇게 조금 소홀하게 해서 손님 뺏긴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많죠. 엄청 많죠. 골수인데 나랑 한 거의 한 5, 6년, 진짜 단골이야. 올 때마다 팁도 10만원씩 주고 막 그래. 거기가 계속 때문에 걸린 줄 안다고. 이제. 나도 이 손님 오면 내가 이만큼은 당연한 줄 알고, 저 손님도 더 바라는데, 아, 고릴라는 쟤 저 요만큼 해주는구나. 서로 이제 하는 거야. 아, 한번 바꿔보자. 또 이런 손님도 있어요. 모든 장사나 사업하시는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손님들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손님들한테 꿀팁인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전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당해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파손 시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당의 자력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절대 웨이터 새끼랑 친해지지 마. 그러면은 약간 등하시에 어느 정도 손을 딱 지켜야 돼.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옛날에는 손님들하고 끝나고 술도 먹고, 쉬는 날 손님들하고 술을 어울리고 막 했는데, 그렇게 친해지고, 심지어는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아. 그러니까 술도 먹고, 이제 한 몇 년 단골이고 나한테 술도 많이 팔아줬어. 걔가 나한테 딜이 들어온 거야. 형, 나 누나한테 말일날 투자 받기로 해갖고 장사하기로 시작했어, 형. 아, 그래? 다행이다. 가게 계약서도 보여주는 거야. 형, 근데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0월 초잖아. 10월 말일까지 나랑 외상거래 한번 트자.
이게 된 거야. 그때 홀린 거지. 주가 막 하다가 여태까지 팔아둔 내역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얘네 집이고 아파트도 고가 아파트니까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아, 설마 얘가 이 돈 갖고 또 하겠냐. 결국에는 이제 돈 준 날 5일 후에 이사를 간 거야. 그때 떼먹힌 돈이 얼마예요? 그때 1800. 내가 하도 이제 열을 받아서 네. 아, 지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나 지금 뭐 사업이 안 되고 투자를 못 받았다 힘들다 좀만 기다려줘라 한 달에 얼마씩만 갚아 나가겠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해. 나랑 이제 오래 알던 동생이니까 거의 친동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인데 결국에는 이사를 간 거예요. 방을 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민사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친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온 개수가 17번, 18번이 넘거든요. 올 때마다 애가 술 먹은 게 40, 50, 심지어 100만 원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쌓인 게 1800인데 자기는 나이트클럽을 간 적이 없다.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있어요. 외상값은 대한민국 법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법이. 저도 왜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아. 혹시 영상 보실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그냥 네가 나한테 했던 만큼 너도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니까 앞으로 남은 삶 있잖아 정말 착하게 살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 경고하는 건데 내가 나중에 대형 유튜버가 되면 네 얼굴 깔 거야. 네 얼굴 까고 내가 전 국민 온 SNS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있잖아 전국에 네 얼굴 다 까발리고 도망자라고 다 이게 퍼트릴 거니까 초긴장 울트라 하고 있어.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UFC 남의철 관장님이라고 아시나 혹시? 남의철 관장님 알죠? 네, MMA 1세대 네. 그분이 하시는 체육관이에요. 와, 네. 어, 오늘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일요일에 안 나올 건데 아마 일단은 저 사진이라는 거 있으니까 네, 엄청난 무도인이에요. 네. 나도 솔직히 과장님이랑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체육관 다녔거든? 네. 우리 1터뷰 대표님하고 말하는 대화가 더 많아. 진짜 말씀이 없으죠. 원리 원칙, 근면 성실, 운동.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엄청나. 코치님이세요? 네, 코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변아 스포츠에서 일하고 있는 이형재라고.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우, 만두기시네요, 만두기. 아, 걸림 죽어요. 걸림 죽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한테 자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동네에서 그냥 명품 체육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품관. 와, 딱 들어오자마자 남자들의 냄새가 딱 나네요. 그죠? 시설도 좋고 깔끔해요. 아...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있으시면 이제 촬영 한번 하세요, 우리 관장님. 남인철 관장님 뵙고 싶습니다. 좀 전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치님하고 이제 시간 잡아서 이제 PT 한 시간. 취소 도복 챙겨 왔어요. 헬스장 가서 PT 받는 게 우리 코치만 받는 게 나아. 이제 코치님은 웨이트, 그다음에 주짓수, 킥복싱, 그다음에 체력까지, 체력 운동까지 다 해주니까 가격도 아마 웬만한 헬스장 PT보다도 더 저렴하실 거야. 아니 가격을 선생님이 정하시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얼마 맞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 먼저 그냥 먼저 올릴 수가 없어요. 코치님은 그럼 지금 현역 선수로 뛰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선수는 아니고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시합은 이제 주짓수만 좀. 와 무슨 몸이 와 너무 폭력적인데요. 얼굴은 교회 오빠인데 만두기부터 해갖고 몸은 그냥 걸림 죽는다. 그냥 이렇게 세팅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정장 입을 때 약간 가다가 좀 나와. 부킹할 때 여자들이 등발 보고 좀 많이 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 때문에. 웃어드려야 되는데. 돈도 마음대로 정하고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네. 두 분 다 서비스 직종이네요. 아 쉽지 않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죠? 아, 계속 칭찬해드려야 기분 좋게 가지. 안 해주면 안 하지. 칭찬 안 해줘갖고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진상손님한테 맞거나 이럴 일은 없으실 거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아 요즘에는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 진상 난 경우가 있어요. 그날 쉬는 날이야. 근데 얘가 그 다음날 경찰을 데리고 왔더라고. 웨이터한테 맞았다고. 근데 그 전날 얘가 쉬는 날인데 저 사람이 때렸다고. 너 어제 쉬는 날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혹시 나이트클럽에 가드분들 있어요? 아니요 클럽은 있는데 우리는 가드는 없어요. 웨이터분들 중에 풍채 제일 좋으시죠? 체격은 제가 제일 좋죠. 뭔가 일 났을 때 많이 찾지 않나요? 아니, 도망가요. 왜냐면 이 새끼들 내가 때렸다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엘란드만 들어 세게 드네. 아니 참여가 죽여도 되네. 와. 이제 코치님도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이거 제네시스 몇 년식이에요? 09년식 16만. 이거 손님한테 사신 거라고요? 저희 한국가 이제 오시는 손님인데 이게 원래 590에 나온 거예요. 네.
형님 그냥 300 갖고 가시고 그냥 편 하나 사세요. 그래갖고 진짜지? 근데 너무 옵션 잘 돼 있고 타보면 알겠지만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좀 옛날에는 이제 카프라로 해갖고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막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큰 의미가 없더라고. 이건 별거 다 돼요. 이것도 돼요. 별거 다 돼요. 이게 뭐야? 편에 타던 차주가 경찰이었나? 이게 있더라고. 그리고 PR하기 좋아요, 이건. 밖에서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저 상봉동 한국관 나이트클럽 웨이터 고릴라. 자, 고릴라를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들어가세요. 웨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트도 간부가 있어요.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렇게 나누듯이 웨이터들도 외교를 40명이다. 그러면 이제 급사장, 총무, 조장 이렇게 각 조별로 나누는 5인으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영업 시간에 근태 부분, 그다음에 술 먹고 사고 치는 손님한테 불친절한 애들, 여자 부킹할 때 함부로 뭐 손목을 꺾거나 여자한테 과도한 스킵하는 애들 우리가 다 제재를 해요.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술값이 4만 원 나왔는데 얘가 술 취한 고객한테 총을 쐈다. 총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 정해져 있는데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네. 우리가 그걸 잡아내서 제재를 주는 거죠.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영업정지 아니면 벌당 벌칙 당번을 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 이게 체계가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2인자 총무 자리를 맡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직장. 너 이제 다 왔어요. 상봉동 한국관 나이트클럽. 근데 이제 우리 나이트가 좋은 점이 지하가 아니라 2층 3층이 돼갖고 원래 이제 유흥업소를 가다 보면 이제 반지하 썩은 내 맥주 썩은 내 막 이게 많이 나잖아요. 과일 막 곰팡이 썩은 내 막 유흥업소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기는 되게 쾌적해요. 보면은 뭐 병원 다 시설돼 있는데 네. 뭔가 좀 뜬금없다 싶은 위치에 있네요. 우리가 먼저 생겼어요. 우리가 이거 50년 나이트 하바리 때부터 해갖고 한 저 건물이 한 40년 넘게 된 건물이라서 지들이 뭐 늦게 생긴 거지 뭐.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전통 있는 가게예요. 우리 없어. 청소도 하고 준비 마치고 영업 준비를 해야 돼요. DJ 또 세팅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좀 계시고. 네.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네. 와, 멋있네요. 이제 손이 맞을 준비하면 돼요. 네? 뭘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아, 그럼요. 가을 맞이 고객이면 총 상금 1,000만 원. 와우! 1등 뭐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이제 쿠폰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상해. 장미. 내 동갑인데 우리 한편에서 가장 미인.